자, 좌우 버튼을 다룰 건데, 당연히 여기 데모 들어가서, 뭐, 에로우나 내비라고 검색하면은, 내비게이션이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뭐, 이런 게 있네요. 요거를, 소스코드 들어가서, 해보면, 일단 HTML에서 눈에 띄는 게, 네, add arrows.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를, 자,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스와이퍼 컨테이너 바깥에 넣어도 되고, 안에 넣어도 되고, 자, 여기 안에다가 한번 놔볼게요. 안에다가 넣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제가 뭐 딱히 안 해도 이게 나와요. 근데 이거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여기 내려가 보면은, 내비게이션이라는 옵션 있잖아요. 여기서 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쓰면, 제가 만약에 이걸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 밑에다가도 버튼을 단다고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슬라이더도 제가 버튼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눌렀는데, 아, 안 되네요. 아, 이게 막혀 있구나.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이게 아닐 텐데. 가까운 걸 찾는 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둘다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눌러도 얘가 작동하고, 이걸 눌러도 얘가 작동하고. 이게 보니까, 이 버튼을 요 안에 넣으면은, 얘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버튼이 없고 다른 데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이걸로 검색하면 나오는 게, 일단 여기 하나 있고, 제일 밑에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그런 경우에 얘를 누르면은 둘다 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할때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요 앞에 뭐 달아야겠어요? 요 앞에 요게 있었잖아요. 이것도 왜 스와이퍼만 했겠어요? 이렇게 스와이퍼가 되게 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 것처럼 여러분들 이거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 점에다가 붙여놓고.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것만, 즉, 요것만 되고 요건 안 된다. 근데 이제 요거는 왜안 되죠? 이렇게 왜 이렇게 삐져나왔을까요? 이게 삐져나오는 이유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기에는 뭐가 걸려있다? 여기에는 릴러티브 걸려있는데 여긴 안 걸려있잖아. 여기다가 이제 걸어볼게요. 포지션 릴러티브 걸면 당연히 위로 가죠. 근데 뭐 그렇게 할거 없이 얘를 보통 추천하는 위치는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넣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안 넣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마이 슬라이더 언더바 언더바 내비 이렇게 해서 그냥 묶거나 이렇게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요두 번째 거는 제가 좀 버튼을 좀 꾸밀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거도 마이 슬라이더 언더바 언더바 내비 이렇게 해놓고, 자,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보통 많이 얘를 여기 바깥으로 빼놓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얘를 살짝 밖으로 살짝 뽑아낼 거예요. 이거 하고서 당연히 이제 요것도 해야겠죠. 두 번째 것도 요거는 요건 해줘야죠. 됐다. 일단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어? 버튼이 사라졌네? 버튼을 내가 어디다 넣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좀 이상하네요. 이거는. 버튼이 얘를 따라가 버리네요. 밖에다 빼볼게요. 일단은 네. 요거는 왜 그런지 문제를 보기 생각하기는 일단 여기다가 적용을 안 할게요. 두 번째 건 안 하고 제가 한번 파악해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 여기까지. 잠깐만. 일단 HTML에서 다 지울게요. 다시 초기로 돌리고 일단 얘 넣고 얘는 문제 없고 그다음에 HTML이 잘못됐나? 요거 눌러보면 HTML 구조 틀린 거 찾아줘요. 근데 이거 문제 없다네요. 아. 다시 살리고. 됐네요. 아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시 하니까 됐어요. 그냥 하던 거 마저 할게요. 그럼 요거 뽑아내는 거. 자, 요거 뽑아낼 때는 여러분이 이걸 무조건 써야 됩니다. Ctrl Shift C. 왜냐면 이건 여러분이 이제 여기다 배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알아보려면은 얘가 대체 어떻게 여기 있는지 그 내력을 까발려야 돼요. Ctrl Shift C 누른 다음에 얘를 클릭하시고. 요새 좀 오래 걸려요, 이거. 클릭을 하는데 이게 방해를 한다? 그럼 요거 누를게요. 그 다음에 내비 밑에 여기 넥스트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요거가 이렇게 돼 있네요. 라이트 10픽셀. 그럼 우측에 붙는 거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요것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두 번째 슬라이드 안에 들어있는 요거는 라이트 10픽셀이니까 우측에 붙는 거겠죠? 여기서 오히려 마이너스 100픽셀 하면 더 어떻게 되겠어요? 잠깐만. 넥스트.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네요. 제가 여기 뽑아냈는데 여기에 오버플로우 히든이 걸려있나봐요. 얘가 이제 빠져나갔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요 녀석을 아예 잘라내기 해서 여기 밖에다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자, 그러면은 얘가 릴러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되게 자유분방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줄게요. 요거에다가 포지션 릴러티브 걸어주고, 그 다음에, 자, 됐네요. 이제 빠져나가네요, 이렇게. 얘도 뽑아볼게요. 아, PREV. PREV는, 뭐, 이거겠죠. 레프트를 오히려 마이너스 100으로 하면은, 살짝. 네. 100은 좀 너무 같죠? 어떻게 할까요? 50? 50.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이제 버전 1이에요. 제가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버전 2. 그러니까 얘를 오히려 왼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뽑아내려면은 레프트를 100%로 하면은 이게 뽑혀져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를 라이트 100% 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미 뭐 라이트 같은 게 걸려있기 때문에 라이트는 오토로 주시고, 이것도 레프트 할 때는 또 레프트를 오토로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딱 깔끔하게 요 경계선을 기준으로 살짝 뽑혀져 나가는, 네, 이렇게. 여기서 물론 더 주실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읽어주시면 돼요. 라이트 100%가 무슨 뜻이겠어요? 라이트 0이 뭐예요? 오른쪽 끝에 붙는 거죠? 라이트 50이 요거고, 라이트 100%가 왼쪽으로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더 뽑히게 하려면은 여기다가 살짝 이런 거 주시면 됩니다.